대구 서부권의 교통 환경이 확 바뀝니다. 이달 말 개통하는 서대구역과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 기본 계획이 확정됐고요.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롯한 연계 노선들도 속속 예정돼 있어서 낙후됐던 서부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서대구역과 서남부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직통 철도가 뚫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확정한 대구 산업선 총 36.4km 구간에 9개 역이 지하로 연결됩니다. 계명대역과 설화명곡역이 각각 도시철도 1, 2호선과 이어져 사실상 도시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조 4,500억 원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착공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산업선과 연결되는 11개 산단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 노선을 따라 대구의 그 산업 한 85%가 그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종사자들 이용 편의도 크게 도모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서남부권의 교통 호재는 더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 서대구역 개통에 이어 내년이면 서대구역에서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도 생깁니다. 여기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달빛 내륙철도와 통합신공항철도가 연결되면 낙후됐던 서남부 지역이 광역교통망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교통망을 통해 지역 산업벨트가 확장되고 개발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간 철도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이런 허브로 이렇게 서대구역이 사실상 이렇게 발전할 것 같은데요. 계획상으로만 보면 동대구역보다는 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곳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일대 교통망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변화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